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겪는 가장 큰 환란은 배부름이다. 교회와 성도들이 겪는 가장 큰 환란은 배부름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계속 살펴가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기대에 가득 찬 질문을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의 사명,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그걸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칫 착각, 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았는데, 정말 반복해서라도 우리가 자꾸 잘 되짚어 보아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길이 갈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법과 이 교회 안에서 추구하는 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해 바르고 온전하게 깨닫고 건강하게 성경을 보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제자들과 같은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자기 안에서만 노닥거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라고 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 나눔이 그저 그냥 우리끼리 편리하고 좋은 얘기만 하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변질돼 가고 있고, 또 그런 것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지상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일에만 우리가 좀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 서기에는 늘 자기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평생을 늙어갑니다. 근데 사실 잘 보면 그렇게 말하는 마음 뒤에는 부족함이 아니라 헌신하기 싫고, 주님이 부탁하신 인격과 인격이 서로를 세우고 책임져가는 일들이 싫은 그 불순종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거리낌이 없으면서 뭔가 좀 함께 부딪히면서 서로 세워가야 되는, 함께 깎어져 가야 되는, 함께 서로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일에는 뭐 두렵다, 힘들다, 어렵다, 싫다 하면서 순종의 길로 나오지 않고 핑계와 변명을 대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인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뭐 동물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 신뢰하고, 또 우리가 서로가 대화했을 때 그것을 말귀가 서로 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모순됨에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또 같이 고쳐줄 수 있고, 이끌 수 있고, 또 이끌려 갈수 있고, 서로 그래서 사랑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음 맞는 사람들이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추어진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 천국인 거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책임지고 함께 자라져가는 일을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성실하게 성도들에게 이런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이게 너무 비능률적이어서, 그러니까 어떤 한 구절을 그냥 한 주에 한번 뽑아서 그한절그 애국가처럼 불러놓고 그냥 전부 다른 이런 뭐 그냥 사람의 감정만 터치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가르침에서 평생을 가도 성경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이 지상에서 막 한 자리 차지하겠다, 그 제자들 같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만나고 거듭나기 전에 제자들처럼 그렇게 막 가르치기가 일쑤고. 그러니까 신앙도 그러다 보니까 세상처럼 경쟁적이 돼서 내가 얼마나 잘 순종해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뭐 이거를 자랑하는, 또 그런 사람들을 자랑시키고 뭐 간증시키고 헌금하게 하고 막 이런, 좀 뭔가 세상의 그런 어떤 원리와 비슷해 보이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는 아예 그냥 이 시대 분위기는 목사나 선교사 몇몇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지상의 나라에서 대접받는 그런 대형 예배당 짓는 일에 뭐 거기에 집착해 있고, 어떤 편리한 프로그램, 시설 이런 데 갇혀서 정말 개토를 쌓고 그 안에 갇혀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그 나라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땅끝은 고사하고 각자의 교회 안에서 그냥 그 어떤 소그룹에 모여서, 또 교회끼리 모여서 자기의 주신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곳조차 가려고 하면 더 힘들게 하는. 그래서 한 사람 섬김도 그냥 힘들어하는 거예요. 한 생명을 맡아서 우리가 하자라는 것도 힘들어하고, 자기들끼리 편한 공간 만드는 게토 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수를 믿고 나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아예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처음부터 이런 사명을 바르게 교육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습관화되는 바람에, 이제는 바른 이 존재의 이유를 알려줘도 따라오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신의 눈으로,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그 불신의 눈으로 보다가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막 너무나 많습니다. 새 언약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인 성도들에게 주신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을 잊지 말고 그 사명을 따라 굳세게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됩니다. 2021년에는 더더욱 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든 오프라인을 통해서든 우리가 한 사람을 세워가는, 그러니까 그룹, 이 셀이라는 게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한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이 사명을 모르면 그냥 어느 그룹, 어느 단체를 가도 있는 게 소그룹 모임밖에 되질 않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정말 최고의 교회가 바로 이 셀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런 리더로 부름받았고, 우리 지체들을 그렇게 섬겨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잊지 마시고,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일을 방해하는 그런 많은 일들. 어떤 것이 과연 그러면 이런 사명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걸까? 그런 걸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격하게 그런 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떠나게 만드는 거는 뭐 환란이라고 하든 어쨌든 박해나 핍박이 아닙니다. 막 교회를 박해하고 뭐 사람을 뭐 그러니까 교인들을 죽이고 교회당을 불태우는 뭐 지금도 세계 곳곳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 호주 한국 이런 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배부름입니다. 배부름. 살만해진 게 가장 큰 이런 이 게으름의 원인이고 사명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더라는 거죠. 사탄이 오늘 이 시대에 아주 그냥 이걸 가지고 맞춤형으로 아주 가장 적절하게 활용하는 유혹, 이게 바로 배부름, 편리함,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의 배부름, 자기의 편리, 자기의 축복을 요구하며 때를 쓰는 거. 그게 오늘날 교인들의 현실인 거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이 주머니 두둑하게 하는 그런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써서 시간을 아끼고 우리의 그런 어떤 에너지를 아껴서라도 집중해야 되는 게이 사역인데, 그냥 세상에 그 살아가는 일에 다 에너지를 쓰고 결국 우리가 모여야 되는 시간에 피곤하다, 어렵다, 힘들다 그래가면서 다 그냥 포기해 버리는. 얼핏 보면은 굉장히 참 힘들고 고난한 고단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좀 이것은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를 양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삶에 도저히 되지 않는 그런 한계에 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많은 경우는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사실 그런 것들을 자꾸 미루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변명에 거듭두다가 이게 변명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이제 하나님이 잘못됐다, 교회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에게는 적당한 뭐 환란이나 핍박이 항상 있어야 이 성장의 활력소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 그 광어인가 뭐를 그 수출을 하는데 일본으로. 그게 그이다 잡아가지고 그이 물탱크에 넣어서 갖고 가면 광어들이 시들시들해진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이 어부들이 알게 된 거는 장어를 한두 마리 풀어놓으면 뭐 그냥
쌩쌩하답니다. 거기 일본에 도착해서 끝낼 때까지 막 팔팔할 정도로 서로 뭐 이렇게 막 도망다니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게 성도들에게 그 환난과 핍박이라는 게 그런 요소를 만드는 것 같아. 배부름은 우리를 나태하게 하지만 파도가 잔잔한 것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지만 폭풍이 몰아치는 것은 우리를 깨어나게 해서 더 오히려 더 우리가 그런 유능한 그런 폭풍을 이겨가는 사람으로 세워가죠.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교회를 강하게 하고 더 복음이 널리 퍼지는 그런 원인이 됐었죠. 그런데 AD 313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교회를 인정하면서부터 이 교회가 이 거대한 나라의 그런 이 종교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세상, 그 카톨릭이 만든 세상이 결국 뭡니까? 중세 암흑기 아닙니까? 그것도 천 년이나 되는 암흑기, 성경도 보지 못하게 하는 암흑기. 참 무서운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배가 부른 교회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결국 인본주의의 세상이죠. 그렇게 배부르기 위해서 필요한 신이라면, 뭐 그냥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 뭐 그런 게 된 거죠. 배고픈 교회는 항상 바르게 성장했는데 배부른 교회는 항상 타락했고 결국 해칠한 무덤처럼 됐고 세상에 악취가 나는 그런 것이 되어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핍박이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편안해서 너무 안정적이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신 사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뭐 나라로 봐서도 국민소득 2만 불이 넘는 그런 선진국 이런 나라치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타협하고 타락하고 점점 약해지고 변질되는 걸 부인할 수 없는 그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나라의 이 국민성이 달라지고 그래서 분명히 나라가 발전하고 분명히 부유하게 되는 건 맞는데 그 부유하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오늘날 영국이나 미국 이런 이 복음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에서 하는 짓거리들 보십시오. 동성애를 인정하고 이상한 이 포스트 모던의 문화 속에 전부 그렇게 휩쓸려 다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그릇, 우리 자신의 그릇을 겸손하게 말씀에 잘 맞춰서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그 이상으로 뭔가가 하나님 부어주셨다면 그거는 우리 창고를 더 만들어라 그런 사인이 아니라 흘려보내라 그런 사인인 것을 알고 계속 주시는 축복을 흘리고 주시는 은혜를 흘려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생성된 후에 사도 바울의 헌신으로 교회가 확장될 때부터 시작해서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자유를 선포할 때까지 거의 예배당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죠. 거의 다 핍박을 피해 숨어서 뭐 각 가정에 몰래 모이거나 뭐 카타콤 같은 뭐 무덤으로 숨어들거나 아니면 무슨 회당에 모였다손 치더라도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교회가 아니었고 항상 유동적인 그러니까 위협이 올 때는 언제라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살아 꿈틀거리고 그래서 어디든 빠르게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에 이렇게 매여 있거나 갇히지 않았고 건물을 짓느라고 모든 걸 낭비하고 소비하지 않았고 심한 핍박이 있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복음의 본진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그토록 빨리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속으로 흩어져 간 겁니다. 퍼져 간 겁니다. 지금도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나라들을 보면 오히려 목숨을 걸고 더 교회와 성도가 강해지고 예배도 뜨겁고 계속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의 교회들은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잔치하고 놀고 하니까 복음이 안 퍼져나가는 거죠. 아직도 우리나라, 뭐 한국이든 호주든 이런 상황을 보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근 80% 이상인데 교회와 성도는 지금 뭐 자기가 살아가는 이 지상나라에서 복을 받는 일에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나라를 위한 이 복음 전파하는 것에는
뭐 열심도 관심도 없고 생명이 넘치는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개척이라고 해서 무슨 뭐 저기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쇠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우리가 이저 아프리카나 뭐 오지로 뛰어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이 우리의 로컬 이 교회 안에서 적어도 이한 사람을 세워가는 이 사명 앞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는 사명을 잃은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뭐 이단들은 막 이런 기성교회까지 침투해서 성도들을 뺏어가고 막그 난리를 자기들끼리 열정을 내고 있는데 뭐 이단은 이단이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안타까운 거는 오히려 기성교단 교회들조차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곳에 막 교회를 세워가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자기들이 교회가 여기서 이 도시에서 이만큼 이제 다른 도시에다 브랜치를 막 세워가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복음 전파의 하나다라고 말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자기의 그릇의 한계를 딱 정해주셨는데 이 그릇을 이 도시 저 도시 여기저기 막 만들어서 그 창고를 만들어서 계속 거기다 쌓아가겠다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교회가 소명을 잃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배부르게 하는 거, 부유하게 하는 거, 나의 창고를 넓게 만드는 거 그런 식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증인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그동안 많은 교인들이 사람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려는 노력을 했던 건 사실인데 그건 대부분 전도가 아니고 인도하는 수준에 멈춰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교회로 인도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도 그저 인도된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 문화를 알아가고 새로운 교제권이 생기는 건 확실한데 그런데 전도가 되지 않은 인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하고 성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믿는 자라고 착각하면서 교회는 단지 이제 교제하는 곳이 되고 적당히 좋은 일을 하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교회를 그런 문화로 만들어서 복음은 전해지지 않고 복음에 집중하지는 않는데 그저 종교적으로 좋고 재밌고 뭐 이런 뭐 감동이 있고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으니까 이제 교회가 이게 폭탄이 돼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믿음 위에 세우시고자 세우신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그곳에서 실천되지 않는 이상한 종교화가 되는 거죠. 영적인 녹조 현상이 생기게 돼서 점점 사명을 위해 모인 진정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교회가 점점 겉은 화려한데 속은 부패하고 썩어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교회의 분위기가 되면 그 교회는 서로 오해하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착각하는 거말 그대로 미신화 경향이 더 강해져서 결국 그런 소비자, 그런 교인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자극적인 걸 자꾸 찾아내게 되죠. 그래서 신비화 어떤 그런 경향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좋아 보이는 그런 큰 교회로 사람들이 자꾸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헌신하지는 않지만 혜택은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찾는. 이게 지금 우리가 복음 앞에 본질적으로 서지 못해서 생긴 우리가 만든 우리의 썩은 열매라는 걸잘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 박해가 있고 막 핍박이 있는 그때 누가 그런 목숨 건 그런 모임에 참가만 하고 그런 뭐 복을 받으려고 왔겠습니까? 뭐 교제만 하려고 거기를 그거 올 리가 없죠. 죽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박해 받은 나라들 속에 존재하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바른 도가 전해지고 그것만이 참된 생명이 됨을 알게 됐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모이는 거고 그래서 우리 갖고 순교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도를 세우는 게 전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 교회들은 과거 초대교회처럼 개인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뭐 그런 시대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는 일에 그 우리끼리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정말
초대교회처럼 사람들이 그 곳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 이거 이단이다 이런 소리를 했고 막 교회 건물로만 교회당으로만 모이게 하고 어떤 목사 밑에 있는 것만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 셀교회도 처음에 그래서 도입이 될 때 한참 부흥할 때 교회가 착각을 한 겁니다. 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관리가 쉽겠구나. 그랬는데 봤더니 그게 아니라 성도를 목사로 만들고 성도를 교회로 만드니까 그리고 점점 이 유행이 쑥 사라져갔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계속 그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죠. 왜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사명인 거 우리가 분명히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내가 성장하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순종할 때 그때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해야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성장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 그러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이 그 어떤 곳이든 우리는 인도가 아닌 인도하는 인생이 아닌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멀리서 찾지 말고 또 나중을 기약하지 말고 현재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셀 안에서부터 이 사명을 실천해가는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일을 실천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교회 안에 늘 거하고 있기는 한데 과연 나의 신앙의 삶의 그 근본적인 태도가 전도와 증인된 삶에 있는지 아니면 교회라는 이 천국갈 지체들과의 만남들에만 머물러서 좋은 일을 하고 그 예배에 참석하지만 진정으로 순종해야 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에는 전혀 감이 없고 그래서 셀 모임이든 예배든 그렇게 그것이 나와 뭐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이 감각을 잃은 그런 삶이 돼서 다른 일만 생기면 언제라도 뭐 그냥 이 우리가 주신 사명은 뒤로 미루고 막 그렇게 그냥 바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게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을 얻었고 직업을 얻었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를 잊어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참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모이느냐 얼굴을 대하느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모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그 부르심에 맞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고 있든 보지 못하고 있든 우리가 부르신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게 교회인 거고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와 셀로 모일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진실한 뜻이 우리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태도와 생각들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모르겠다면 지금 자신이 쓰고 있는 시간이 어디에 많이 쓰이고 있고 나의 관심이 어디에 많이 쓰이고 있고 나의 재정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이걸 보면 그 나는 무슨 말을 자주 하고 있고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가 이걸 잘 보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의 수준이 신앙의 그 현실이 보일 겁니다. 사명을 잃은 교회 겉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교회는 생명을 잃은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는 많지만 슬프게도 참된 생명력을 가진 교회가 많지 않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이 벌컥벌컥 흘러가는 찬 생명력을 가진 성도요 교회로서 이 생명을 낳는 생명을 가장 우리의 그런 존재 이유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까지 희석시키거나 나의 욕심이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내가 원하는 것을 강제해 오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힘써서 우리가 함께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일구어가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겉은 신실한 듯한데 속에서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의지가 전혀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서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철철 넘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셀이, 우리가 생명을 낳는 이 생명의 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가슴 속에 심어가는 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생명을 세우는 일, 그 사명이 잊지 않고 그 길 걷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